한 주간 대한민국 국민의 심장을 뛰게 만든 가장 핫한 뉴스만 골라와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뉴스의 뒷이야기를 털겠습니다. 하드코어 뉴스 깨기 시간 썰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권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작년에 있었던 알파고 대 이세돌의 경기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이 각 분야에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인공지능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저작권의 정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군요. 저작물은 인간이 만들어야 되며 인간의 자신의 사상 또는 감정을 외부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판례에서 동물들이 만든 창작물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작성한 기상도는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저작물을 부정했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인정하게 되면 저작권의 기존 정의가 흔들리게 돼요. 네, 그렇긴 하죠. 하지만 인공지능이 새로운 음악, 미술작품, 소설 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명확해요. 또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입력을 통해 스스로 선택, 배열, 구성 등을 한 점에서 기존의 편집 저작물에서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요건과 비교하여 그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생각해요.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과 유사한 결과물을 창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 3월 일본 언론사는 일본의 호시시니치 문학상의 인공지능 응모에 1차 전형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인공지능의 창작 수준에 깜짝 놀란 것으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인공지능의 정의에는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근 인공지능이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문크의 절규 같은 작품을 학습하여 비슷한 화풍을 다른 창작물을 만들어냈는데 이 경우 인간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단순하게 모방한 것이므로 그 창작물에 인공지능의 사상과 감정이 들어있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엄격하게 저작물성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광범위하게 저작물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인간의 창작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해요. 저작물이라고 하면 타인의 작품을 복제하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만든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인공지능은 사진기와 같이 인간의 설정을 통해 이용되는 창작의 도구에 불가능하므로 그의 창작성을 높은 수준으로 보기에는 어려워요. 하지만 인공지능 저작물을 인간이 만든 창작물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해주게 된다면 인간의 창작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활동과 상충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인간의 창작물이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는 것과 달리 인공지능이 창작물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예시로 들고 싶네요. 전화번호부가 대표적인 것이죠?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저작물을 아직까지는 몇 년 보호해줘야 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처럼 최소한도를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인공지능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공지능 자체에게 아니면 인공지능의 개발자나 이용자에게? 저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자체에 저작권을 부여한다는 입장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AI의 창작물의 경우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많아요. 저작권법상에서 AI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법을 신설 또는 개정할 경우 AI 창작물의 이용 면에서는 기존보다 완화된 규정으로 인간들의 자유로운 저작물을 형량하도록 하며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AI가 학습하는 기존 저작물의 정도를 보다 엄격하고 그 기준을 높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공지능은 도구적 활용성이 강해 인간과 같이 독자성을 가진 존재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 인정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므로 인공지능 자체에 저작권을 부여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의 개발자나 사용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자는 의견들이 많네요. 그러나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개발자, 기업, 인공지능의 사용자 중 누구에게 저작권을 주어야 되는가 관건인데요.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 대기업의 역량 강화와 독점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 인공지능으로 수만 개의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저작권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술가들은 더 열악한 창작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한 줄 논평으로 마무리할까요? 저작권으로 보호는 하여야 하나 그것이 인간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인공지능의 저작권 엄격하게 최소한도로. 네, 저희는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